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홈 개막전 경기가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키움과의 3연전을 싹쓸이하며 올 시즌 기아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홈에서 열리는 시즌 첫 경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기아의 첫 홈경기이자 NC와의 1차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기아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이전만큼 활발한 응원은 못하지만 박수와 함성으로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야구 보러 와서 좋고 그다음에 최원준 선수가 너무 잘해가지고 올해 꼭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우내 야구를 기다린 관중들을 위해 기아 타이거즈도 다양한 오프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5시 50분부터 올 시즌 그라운드를 호령할 기아 선수단을 소개하고 비보이 그룹의 공연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의 시구 이벤트를 브룩스 일가족이 진행했는데요. 브룩스의 아들이 시구자로 나서고 브룩스의 아내가 시타자, 브룩스는 시포자로 나섰습니다. 지난해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었던 브룩스 가족은 응원과 기도를 해줬던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We just want to thank everyone for all your love and support during the worst moments of our life, honestly, and it really got us through. We cannot thank everyone enough. It means the world to us. 애국가도 방역 최전선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았던 광주 지역 119 구급대원들이 불러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아는 오늘부터 3일 동안 나지원 선수를 시작으로 랜선 사인회를 개최해 선수를 직접 만나지 못하는 팬들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기아는 NC와 롯데를 상대로 홈 6연전을 치릅니다.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기아가 많은 승수를 쌓을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강진군수 비서실장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진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일대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건데요. 보도에 김한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강진군청에 전남경찰청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진군수 비서실장이 부당하게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강진군청 비서실과 비서실장의 집, 개인 차량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아, 제 공무 집행 중이라서요. 네, 네. 잠시 저희 나가 계시겠습니까? 네, 저희 집행 중이라서 네. 네, 잠깐만 나가 계십시오. 비서실장인 A씨는 강진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인근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서류와 디지털 자료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가 자신이 알고 있는 관련 정보를 지인에게도 제공해 땅을 매입하도록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료 가지고 가십니까? 오늘 압수수색 어디 가셨나요? 경찰은 비서실장이 계약에 관여하거나 지난 설을 앞두고 주민 수백 명에게 선물을 돌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실장님 계셨나요? 아니, 계시긴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강진군청 비서실장과 관계인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요즘 길거리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필요할 때 이용하고 어디서든 반납할 수 있는 편리함에 이용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분별하게 방치돼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교, 공유 전동킥보드가 인도 한쪽에 뒤엉켜 있습니다. 운영업체가 지정한 주차존이라 이용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 이용객이 몰려든 겁니다. 굳이 찾으러 안 가도 되고 그냥 여기 오면 이렇게 많잖아요. 이거 이용한 사람 엄청 많다 보니까 그냥 그래요. 전동킥보드가 주차존에 세워진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우회전 구간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되거나 횡단보도 앞에 세워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가끔씩 가다가 약간 부딪힐 뻔한 적도 있고 지나가다 좀 넘어진 사람도 많아가지고 좀
네,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좀 보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곳에도 전동 킥보드가 보행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때문에 지자체에도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접수된 불편 신고는 광주에서만 60여 건. 무질서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는 운영업체와 함께 상습 주차 위반자의 전동 킥보드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시민 안전의식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교통질서 위반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조작이 쉽고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편리성 뒤에 감춰진 비양심적인 주차는 전동 킥보드를 거리의 골칫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5월 단체들이 5.18을 왜곡하는 강의를 진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경주 위덕대학교 박훈탁 교수의 퇴출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은 박 교수가 최근 자신의 수업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폭동이라며 전두환 지만원의 무죄를 주장하는 등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박 교수의 주장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왜곡과 폄훼 행위라며 대학 측의 공식 사과와 역사 왜곡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천 지역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마을 두 곳이 격리 조치됐습니다. 순천시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 순천 외곽의 마을 두 곳에서 9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총 13명의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두 마을 전체 주민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발생 숫자와 거주지역, 나이와 증상 유무 등을 종합해 볼 때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막중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번 주말 외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종교행사 참여 시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오는 11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3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 등 거리 두기 1.5단계를 3주 뒤인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54살 황모 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장구 착용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회사를 운영하다 갈등을 빚은 동업자를 차량으로 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지난 5일 완도군 노화도의 한 사무실 앞에서 64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장에 서 있던 59살 B씨를 받아 B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완도경찰서는 운전자 A씨가 경영권을 두고 소송전을 벌인 동업자 B씨를 고의로 차량으로 친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